봐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부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어떻게 뭐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믿어도 돼요. 언니는 뭐 제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카레 맛있게 해줄까? 카레 싫어. 그럼 뭐 먹고 싶어? 피자! 엄마, 나도 피자! 알았어, 그럼. 피자집에 전화하자. 피자 먹고 싶었어? 아, 애들이 쫄라서 지금 배달시키려던 참이었어. 고마워, 아빠. 무슨 바람 불었어? 뭐가? 아니, 이런 시간에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피자 사올 생각했냐고. 너한테 점수 좀 따려고 그랬다. 요새 네가 날 너무 미워하잖아. 내가 괜히 그래? 많이도 안 말해. 일주일에 두 번씩만 이렇게 해봐. 그럼. 나 게임하는 거 봐줄 거야? 아우, 지겨워. 게임 타령. 야, 제발 나 좀 봐주라. 나 병원에서 아버지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야. 야, 게임으로라도 스트레스 안 풀면 조만간 응급실 실려간다니까? 야,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환자들이랑 같이 누워있어야겠냐? 왜? 아버님이랑 또 뭐 때문에? 아휴, 말도 마라. 아버지를 도대체... 아니다. 관두자, 관둬. 얘기하려니까 또 혈압 오른다. 하여튼 오늘은 제발 바가지 긁지 말고 나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거다. 알았지? 어, 얘들아, 아빠랑 같이 먹어야지. 다녀왔어요? 엄마는? 엄마 많이 아파요. 아파? 네,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여보. 없었어요? 어디 아파? 몸살 좀. 그냥 있어. 다행히 열은 없는데. 병원에 갔다 온 거야? 한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당신이 무슨 꽃띠야? 한숨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질 나이는 그야말로 10대, 20대 한창 나이 때지. 거울 좀 봐봐. 아주 얼굴이 모수게 됐구만. 그래요. 나 늙었어요. 에휴, 누가 그 소리야? 난 당신 아픈 거 못 봐. 그러니까. 알아요. 당신 유난 떠는 것 때문에 난 마음껏 아프지도 못하는 거 알아요? 나 당신 아프고 그러면 기운 빠져 못 사는 사람인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당신 몸은 그냥 당신 몸이 아니야. 당신 어떻게 되면 나도 웃는 거야. 알어? 그러니까 제발 근심 걱정 같은 거 나한테 다 털어놔. 건강에 안 좋은 거 내가 다 떠맡을게. 당신은 무조건 건강하기만 하란 말이야. 괜히 수인이 걱정한답시고 어젯밤처럼 밤새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휴, 남들이 들으면 나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인 줄 알겠네. 걱정 말아요. 나 당신 남겨두고 절대 먼저 죽지 않을 거야. 혼자 남겨진다는 거, 그거 사람 미치게 무섭게 한다는 거 나 잘 알아요. 건강하게 당신보다 오래오래 살게. 약속해요. 주호 보면 또 닭살커플 영화 찍는다고 하겠네. 이 부분이 좀 길어. 여기서 컷해서 다음 시즌에 붙이자. 오늘은 그만 들어갈래? 왜? 유 감독도 어차피 밤샐 거잖아. 나도 같이 있을게. 편집은 감독 재량이야. 원고는 편집본 나와야 되니까 오늘 들어가서 쉬고 내일부터 원고 써. 그래도 나한텐 첫방이잖아. 편집 끝까지 볼게. 네가 있으니까 집중이 잘 안 돼. 어째서?
작품 나오기까지 작가랑 감독은 한 몸이야. 그러니까 네가 피곤해하면 나도 피곤해진다고. 또 쓰러져봐. 정말 대책 없어. 편집 후부터 네 몫이니까 그때까진 체력 비축해. 알았어. 먼저 나가 시동 걸어놓을게. 5분 후에 나와. 태워다 준다고? 택시 잡는다고 추운 데서 떨다 병나봐. 나만 답답해. 진짜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하더니 계속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네가 아무리 신경 쓰지 마라. 관심 끊어라. 필사적으로 날 밀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경들이 온통 너한테로 다가 있어서 한순간도 너한테서 벗어나질 않는데. 현수 씨. 언니 임신한 거? 언니가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메일 보낼까?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아유, 두 분도 결혼 왜 안 하셨어요? 두 분이 아주 딱 잘 어울리시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설레발 치는 거면. 글쎄. 설마 개인 택시 잘못된 거 아니겠지? 만약 이번에도 잘못되면 너희 공문 정말 끝이야. 어젠 미안했다. 그런 복잡한 사연 있는지 몰랐어. 네가 그걸 왜 읽어? 병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민수. 바로 당신 아시는 민수가 문제야. 민수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런 놈 자식을 뭐 때문에 나. 선배님이 손이 많아서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끔찍하게 너를 사랑하는 네 엄마 아버지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